밖에 안내관 있느냐? 찾아 계시옵니까, 전하? 교지를 내릴 것이다. 지금 도승지를 들러하라. 예, 전하. 혹시 나를 모르느냐? 6년 전에 여기 도성에서 나를 본 적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으리? 소인은 나으리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창고 안에 넣고 약초들은 깨끗이 손질해서 검시실에 두거라. 알겠느냐? 네! 야야야! 거기 법문은 조심해서 만지라 그랬지. 어? 이것들은 그냥... 그래. 그 검시실 초소는 다 마쳤느냐? 예, 나리. 그래. 괜히 꼬투리 잡히지 말고 제대로 해. 제대로! 아. 니들한테 잔소리하느라 내가 아주 살이 쪽쪽 빠진다. 어? 이거 봐. 어? 얼굴 반쪽 된 거. 어? 이런 재기를. 그런데 처음 보는 놈 같은데? 이번에 새로운 오작인입니다. 그래? 인사 올립니다, 나으리. 차가랍니다. 이 일은 잘하고? 예, 제법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다. 알겠느니라. 일 봐라. 예. 아이고. 마마님께서 어떤 고초를 겪고 계신데 네가 이깟고 무사하면 돼? 전하, 이곳까지 어인 행차이시옵니까? 잠시 나가드릴 거라. 무슨 일인가? 뜻이 없어서. 전하. 자리 비켜주게. 예. 밤사이 많이 수척해졌구나. 성심에 담지 마십시오, 전하. 신첩은 괜찮사옵니다. 그런 얼굴로 내게 지금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걸 날더러 믿어달라고. 전하. 역시나 너는
이리도 담담하구나. 그래, 날 보며 억울하다 눈물 쏟아낼 네가 아니지. 차라리 널 고래 다시 들이지 말 것을. 후회가 된다. 이렇게 기막힌 일이 생길 거라고는 내 생각지도 못했어. 전하, 신첩 일로 성심을 어지럽히지 마세요. 네가 한 일이 아니란 걸 안다. 너의 자존심이 이처럼 비겁한 술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 그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하나, 나는 왕이다. 산에 있는 내 마음은 널 믿지만 이 나라의 임금인 나는 오직 증엄을 믿어야 한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일은 의금부로 넘겨질 것이다. 그곳에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게야. 그리 처결하실 거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하께선 이 나라의 왕이시니까요. 제가 염모하는 분 또한 저자의 평범한 사내가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이시니까요. 옥정아. 하지만 지금 이곳엔 왕이 아니라 사내로 와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신첩은 되었습니다. 저는 가자.